네, 그쵸. 올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아침 10시까지 어떻게 보이죠? 네, 잘 보여요. 사부님 산조 출연 아니에요? 산조 출연? 내가 출연한다고? 해설자, 진행자. 그냥 제가 할까요? 네, 저 사부님이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여자 바둑객은 저와 오정환 선수와의 대결 자전 해설 타임입니다. 지금 F를 돌려봐서요. 지금 어떤 수가 이제 F가 생각하기에 좀 의아했는지, 어떤 수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온 상황입니다. 제가 배그로 뒀고요. 포스트 시즌 제2국, 네, 아쉽게도 우리 팀이 2대0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개를 반했는데요. 오늘만 가면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아쉽게도, 네, 저희 팀이 반발의 차이로 떨어졌대요. 네, 아무튼 제가 100이니까 상대 오정환 선수, 오정환 6단, 5단인가요? 아무튼. 네, 지금 베테랑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오정환 선수랑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100이니까 100의 관점과 제 관점에서 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오정환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 프로 생활을 했잖아요. 굉장히 승부호흡이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제 생각에는 예, 선배로서 이제 제가 좀더 언니니까 언니가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예, 승부호흡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남편이 이영구 9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영구 사범의 어떤 그런 정교함까지 갖춰서 굉장히 네, 좋은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초반부터 좀 빠르게 실리로 가고 싶어서 3단을 폈는데요. 여기를 치받을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실전 심리상 뭔가 이제 상대의 의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흙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날짜를 둬서요. 백한테 좀더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젖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둬봤어요. 젖히면은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을 두는데요. 이거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바둑이 서로 어찌 보면 져선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 바둑은 지면 서로 타격이 큰데 이런 싸움은 서로 이제 4분의 1 정도 이제 변화 큰 정석이니까 오정환 사범이 이 정석을 피하고 네 여기 젖혀왔습니다. 네 여기 젖히는 거는요. 네 제가 뭐 이런 거 두면은 이제 이런 거 젖혀서 두겠다는 의미겠죠. 네 여기 젖히고. 네, 이렇게 막는 수가 정석계의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런 정석을 기대를 했는데요. 그쵸, 이 정석도 있죠, 루키 사모님.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여자리그에서 정규리그 때 김다영 사범한테 이 정석이 나왔는데 져가지고 약간 이제 그것을 신경 쓰면서 뒀습니다. 만약에 저는 상대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둘려 그랬어요. 다음에서 여기 딱 붙여서. 우리 학생이 이제 은호가 좋아하는 부침을 한번 둬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 수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먹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저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의 예상이 빗나갔지만은 네 나쁘지 않은 정석이죠. 근데 일단 날짜로 이렇게 흙이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왠지 받아주려니까 또 약간 손 따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 손을 빼고 보자 이렇게 협공을 했는데요.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F고를 돌려보니까 뭐 괜찮다고 하네요. 되게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뒀습니다. 네, 이것도 저는 몰랐는데 F고를 돌려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꼭 질문을 네, 주세요. 저는 약간 제 관점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거 요새 유행하는 정석 두고 네, 이건 뭐 이렇게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거 벌릴 때만 해도 네, 흙이 다 가졌습니다만 여기 너무 크니까요. 이게 F고 생각에는 백이 괜찮은 포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석이 잘 쌓였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수만 제대로 뒀다면 백이 좋은 바둑이었어요. 다음 한 수가 제가 여기를 뒀는데 네, 일단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거 줄 바에는 3선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의 포석의 급수가요. F고 말하려면 어딘 것 같아요? 루키 사원 시험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저기 날짜 줘야 될까? 여기요? 네. 이거 이쪽 아닌데 네, 화면
붙여 끊어요. 붙이래요. 네, 이거 붙여서 120 탄다. 60% 이상 나와요? 이거, 그니까 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실전 진행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 두자마자 130% 안 좋은 선택이었어. 그 다음에 흑의 다음 한 수가 이제 오정환 선수도 그래 안 좋지만은 여기를 두면 제가 나쁘대요. 제가 또 아 바둑은 치열해야 된다면서 여기 또 젖혔을 거거든요. 여기 젖힌 다음에 이거 두는 순간 102개 단서 10% 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F4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흑 이길 가능성 85% 이상이에요. 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자리인지 모르고 저는 또 발빠르게 둔다고 여기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뭐 인공지능이 뭐 프로그램 석점 접는 시대니까 저도 이제 저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둬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최선에서 여기를 두고요. 흑은 나가고 찍고 네 이제 보시면 좀 납득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인데 이 싸움이 내 흑이 좋기는 하지만 백도 이렇게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접치는 순 아예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내가 외람 되지만 영상 또 틀어놓고 이제 남자 기사를 한번 이겨보려고 와 아니야 갑자기 터져네. 네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못 뒀지만 이제 남자 기사들 특히 루키 사범과 같은 네네뭐뭐 유망주 기사분들 이렇게 두실 거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를 두고요. 흑도 여기를 받으면 안 된답니다.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라고 하고요. 이건 F5 인공지능 F5의 얘기입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손 빼고 뭐 여기를 둔다든지 하래요. 네, 일단 이것은 네, F9가 이 젖힘수를 선수로 반비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젖힘 수가 반상이 이 붙힌 수가 급소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붙힌 수가 1감이었거든요. 근데 또 저의 직관을 또 무시하고 아, 나한테 1감으로 떠오르니까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오정환 선수도 들어왔는데 이 수도 일단 F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는 수가 다소 이제 오른 방향은 아니어서 여기 한 판 떴을 때 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54% 여기를 두고 역시 여기를 둬야 되네요. 여기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또 이게 일감이고 이제 이걸 두고 이걸 둬서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뒀거든요. 아, 이거는 공격도 하면서 여기 수비도 하는 아주 좋은 수야 이거 뒀는데 뭐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쉬운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두고 네 이거는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두어 갔습니다. 발빠른 수 네 근데 이제 갑자기 F가 그 인공지능 F5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네, 역시 일감이니까 이거는 이제 안 쉴 수 없어서 쉬어가는데요. 쉬어가서 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퍼센티지 확 올라가요. 제가 백이 한 70% 우세한 걸로. 이 자세가 다소 이제 흙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여기 두고 여기를 두자마자 한 75%까지 확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 6월을 두고 이수도 네 F의 칭찬을 들었고요. 제가 듣지만 여기서 100 흑은 하나 끊어놓으래요. 여기서 다음 한 수는 당연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듣고요. 아, 좋지 않았나? 안 젖히고 붙였다. 이것도 이제 추천 수는 아니었지만 한 세 번째 정도로 있는 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두면 느니까요. 젖히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간을 해봤을 때 백이 집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실전 심리상 백은 이제 흑점과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저기 붙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저는 또 게다가 그 평소판이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F는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 다음 여기를 젖혀가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전에는 여기를 끊었고요. 끊어서 먹고 사실 여기가 서로 방치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손 달아줄 수 없다고 또 기세 좋게 여기를 갖다 두었는데 이 F 말에 의하면 여기 젖혔을 때도 손을 빼고 단수를 칠해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빨리 이걸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거 젖히고 호구 치면 젖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대기 단수를 치면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거는 뭐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심지어는 이렇게 끼우는 수도 뭐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런 거 빨리 붙여놔야 된다. 이거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오정화 사범도 이제 국부에 복귀를 많이 했는데요. 오정화 사범도 여기서 후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었는데요. 여기서 오정화 사범은 무조건 끊을 걸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F도 끊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요. 끊고 나서는 뭐 백도 좋은 수가 약간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단수 치면은 늘고 뭐 밀고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귀를 위해서 인공지능 돌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30%니 70%니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바둑을 둘 때 그 한 수 한 수마다 막 몇 퍼센트씩 몇십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F보나 인공지능 보기에 아 이게 대기 안 나쁘다고 보는구나 좋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를 두고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갔는데요. 승복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이런 걸 붙여서 두는 게 낫다고 F님은 얘기를 합니다. 좀 분리해서 여기 들어갔네요. 여기서는 이 이후의 변화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역시 그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 다 이제 부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90%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안 되죠. 이것도 약간 악수라고 얘기를 하고 붙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외길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 바둑이 제가 올해 여가리에서 둔 첫 번째 장고 대국이거든요. 장고라는 건 이제 제한 시간 각자 한 시간에 40개 5회에 두는 바둑인데요. 제가 그 여자 리그로 5년째 뛰고 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포스코 선수로 뛰고 있는데 76대국을 뒀거든요. 전부 합쳐서 5년 동안. 그 중에 장고판이 어제를 포함해서 두 판을 뒀대요. 그 정도로 속기에 대한 감독님의 신뢰가 두터운 건데요. 어찌 보면 시간이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네, 이때 오정화 사범은 초입이었고 저는 한 5분 정도 남긴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도 머리가 아프니까 볼머리를 싸내고 쓸기를 했죠. 아, 이거는 루키 사원이 이때 코치라서 보셨어요? 어땠어요? 이때는 네. 대기 안 좋다고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런가? 이거 뭐 후기 제대로 둔 건가요? 네. 네. 안 좋거든요. 전 이번 해본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게 이으면 젖히고 막아가지고요. 끊으면 늘고 두는 수가 네. 있어서. 네. 아니, 뭐 좋다고는 저는 당연히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흑집에 들어가서 약간 하고 난 거 아닌가 여기서 이게 예. 실전에 붙여간 수가 예. 이게 이제 문제 한 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단수 쳤어야 된다고 우산이 아이고요. 예. 그러면 이거 바로 두시겠죠? 네. 네. 그 바로 잡는다는 얘기 아니요. 아니요? 늘어놓고 네. 아 손 빼고 예. 여기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칠 때 네. 그 우하귀 그 만물로 붙여요. 우하귀 18-4 만물로 붙여요? 네. 18-4? 네. 여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누가 이렇게? L4가 만물이라고. 이거 무슨 의미죠?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아 여기가 한참 저 변 등이니까 붙여서 살아놓는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거 제가 저도 돌려봤는데 이걸 두고 제가 두 장을 다 90%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그렇게 악순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걸 두길래 아 또 역시 오정화 사범이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일감이요 여기 드는 거였거든요. 아니 이거 뭐야 약간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역시 상대의 수를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 두고요. 이거를 두고 전 처음에는 약간 이걸 단수치고 막아서 잡는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단수치가 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시간이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은 속기였으면 이렇게 뒀다가 어? 사네? 큰일 날 뻔했어. 네. 그래서 자 여기 젖혔죠. 어떻게 되죠?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 안 젖혔죠? 요렇게 진행했습니다. 요렇게 두고 요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좀 패맛이 남아서요. 저거 없습니다. 네,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없고 그 다음에 아, 저렇게 되어있구나. 저거 언제 됐지? 네,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기를 패네요. 바로 여기를 붙었네요. 자, 좋습니다. 절대 없어서 돕겠죠. 아, 이 상황인데요. 저거 지금 돕고요. 이거를 두고 저걸 두기 전에 저걸 먼저 나갔나? 여기 이걸 어째 쳤는지 서로 이제 오정화 사범 때리기 마지막 출기 몰려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요 느낌에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때가 안 도져 있어야지. 아, 돌이 없으니까? 네. 돌이 없을 때 먼저 이동해. 네, 먼저 그래. 그래요. 아, 예, 예. 자, 여기를 두고요. 아, 여기서 그 이후에 돌리나고. 예, 맞습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 따내는 게 엄청 커 보여서. 왠지 흙을 못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고, 붙이고요. 붙이고, 따내고 이게 또 젖힌 다음 무서워서 좋습니다. 그때 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저 위에 나를 자르고 여기 네. 아 저기를 계속 놔두니까 저는 이제 엄청난 찝찝함을 안고 뒀군요. 저는 저걸 언제 둘지 하고 이제 일단 대기를 하고 있었죠. 네 붙이고 이거 나서 끊기니까요. 여기도 제가 이걸 손을 뺄까 하고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엔 이렇게 줘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았었는데 이제 쫄아서 할 수 없이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판단이 너무 어려워서요. 지금 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 이제 하나 붙였어요. 중앙에. 중앙? 아 여기요? 네. 그냥 거의 붙였어요. 아 엄청 괴롭혔네요. 이것도 제가 선택한 이거는 선택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두군요. 네, 이거 두니까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했죠. 이거 많이 두고 듣네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두더라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좀 받았을 것 같거든요. 끊기면 못 살아서. 그다음에 둬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둬서 제가 패맛을 남기고 일단 집을 엄청나게 큽니다. 이 안팎으로 20집 훨씬 넘죠. 제가 패를 하기에는 또 해맛은 있지만 부담이 남아있는 네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네 집으로 컸고요. 여기서 네 일단 루키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를 두면 살잖아요. 네 여기를 두고 네 아 이게 일단 여기 너무 손으로서 못 떠나나 여기서 이걸 주면 살긴 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살면 받은 게 어때요? 아, 이때는 되게 유리하다고. 아, 예. 패를 안 해도 유리하나요? 네, 네. 아,
그래서 못 듣더라. 옆에는 계속 냅두고 그냥 두면. 놔두고 두면 되죠. 약간 찝찝하니까. 아, 이렇게는 못 두고, 그래서. 이 수 자체도 굉장히 손에 쓰기 때문에 두기가 어렵겠죠.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서 이제 찝으니까 일단 못 살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흙이. 어쨌든 이거는 뭐 선수한 집이지만 뭐 해도 남아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 엘프님 왈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끊고 요패를 해야 된대요.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를 두자마자 94% 여기 나와서 두고 여기도 국회 오정환 사범도 후회를 했었는데요. 저도 여기서 이어야 된대요. 저도 두 번 밀리고 그냥 두 점 먹고 두래요. 두 점 먹고 둬야 되는데 자 이게 좀 무리여서 여기 무조건 끊어야 된답니다. 끊고 먹어야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마지막 회차 여기 그냥 둔 거 네, 그냥 두고 이어가지고 네, 이었을 때는 자체 이 돌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두 점이 역할을 해서요.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 저 패랑 양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실전은 그렇게 됐고요. 실전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일단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안 돼서 요 돌 네, 어쨌든 이거 패를 하고 네, 이거 나가고 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이 패를 해가지고요. 따냈을 때 결국 이제 양패 모습이 돼서 따냈지만은 지금 이 돌과 이 돌은 지금 연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이거 두고 그러나 이제 역시 우정화 선수의 내공이 무섭긴 엄청 무섭습니다. 전 여기서 좀 쫄았거든요. 이거 막상 저기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 직후이기 때문에 이게 제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수 잘못 되면은 이제 돌을 날아갈 수 있는 장면이라서 봤을 때 좀 긴장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끊겨서 네, 대마를 잡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도 두고 싶었으나 이제 우리 팀이 네, 지면서 이제 포스트 시즌 3위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아쉬움도 많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4개월 동안 우리 네, 회원분들 루키 4번 코치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2019 한국 여자 마등리그 마지막 대국 저의 마지막 대국 이렇게 네 자전해설을 드렸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저는 또 내년에 인사를 이렇게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